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제가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지금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내가 요리도 못하는데 아니면 내가 장사한 경험도 없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습니다. 큰 대기업 프랜차이즈부터 작은 프랜차이즈까지 치면은 정말 하루에도 수백 개가 생겨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 프랜차이즈들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비용을 조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잘 고르셔야 됩니다. 그 대신에 프랜차이즈들의 지원은 확실하게 받으시는 게 좋은데요. 사실 저도 라면만 끓일 줄 알았지 요리를 전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적은 비용의 프랜차이즈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아니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런 것들은 박람회를 가시거나 아니면 해당 관련 카페에 가시면 아직 많이 생겨나지 않은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홍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미팅을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것은 그런 작은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은 망하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 아니면 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는 비용을 크게 투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얘기를 들어보세요. 사실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런 분들하고 미팅을 하는 그런 시간적인 소모는 충분히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운영하는 가게들을 둘러보고 결정을 하는 거죠. 아마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보다는 가격이 훨씬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지, 그 다음에 레시피는 어떤지, 마진율은 어떤지 충분히 확인을 하시고 여러 번 미팅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대기업 프랜차이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저는 사실 새로 창업을 하라고 하면 먼저 나서서 그런 소규모 프랜차이즈들을 찾아서 창업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프랜차이즈고 우선적으로 계약을 한다면 아마 혜택도 많이 지원이 될 겁니다. 일례로 제가 알고 있는 프랜차이즈들도 가맹비라든지 그 다음에 인테리어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삭감 에서 거의 돈이 안 들 정도로 비용을 지불하고 프랜차이즈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그 프랜차이즈로 업종 전환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죠.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업종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시다면 비용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 아예 다 100% 철거하고 새로운 인테리어를 하지 마시고 아니면 또 새로운 건물을 임대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새로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배제하시고 지금 있는 인테리어에서 살짝만 조금만 고쳐서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관련 카페나 아니면 관련 커뮤니티에 가시면 충분히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흙 속의 진주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을 찾는 것도 여러분들의 재능이고 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대기업 프랜차이즈를 보는 것도 좋은데 비용이 고민된다고 하시면 작은 프랜차이즈, 이제 막 시작하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얼마 되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이 좋은 조건을 걸고 영업을 하는 것을 충분히 알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작은 프랜차이즈, 이제 막 시작하는 프랜차이즈를 조금은 저렴한 가격에 창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미팅은 나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자들하고의 미팅 횟수를 확실히 많이 늘리시고 미팅을 하시다 보면 배우는 게 많기 때문에 꼭 시간을 내셔서 미팅을 해보시고 전체적인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장사 건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